이 깨밭이 어젯밤에 이게 강풍이 불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깨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깨밭이 이렇게 깨가 넘어졌네요. 이렇게 깨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람에 넘어졌어요. 깨꽃이 이쁘게 피기 시작하는데 깨꽃이 많이 달렸죠. 깨꽃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깨가 많이 넘어졌죠. 해가 나오면 이제 저게 다시 쓰겠지만, 아유, 깨밭이 어제 옥수수도 이렇게 자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면나물 내가 새로 세웠는데 깨도 그러네. 깨도 넘어지고 옥수수도, 저 뒤에 있는 옥수수가 많이 넘어져서 그걸 지금 흙으로 덮어서 세워줬어요. 여기도 바람에 넘어지고. 바람에 넘어져서 형이도 이따 오후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넘어진 건 다시 해주고, 이 꽃이 이제 깨가 꽃이 피기 시작한데 그냥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아직 부러지진 않았으니까 깨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하죠. 이 깨는 이제 다음에 이거 깨를 털어서 이제 참기름 짜가지고 며느리도 주고 우리도 먹고 1년치 먹을 거, 큰 생수병 큰 거에다가 한 4병 정도 짜죠. 아마 며느리들도 한 병 주고 3병에서 4병 짜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 큰 대병, 그 생수 대병 큰 걸로 한 3병 정도 짜죠. 그럼 며느리 한 병 주고 우리가 한 병 반 정도 먹죠. 이제 친정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올케한테도 한 병 주고 그랬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깨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름 짜고 남는 것은 깨를 긴 부각을 붙여요. 긴 부각 붙여서 찹쌀 풀 해가지고 해서 햇빛 좋은 날 붙여가지고 간장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친정 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김부각을, 입이 짧아서 잘 음식을 못 드신 분인데 김부각은 잘 드셨다고 그래요. 우리 식구가 다 김부각을 좋아해요. 그 생선전 같은 것도 보통 때도 생선전을 많이 하셨어. 새우튀김이나 생선전을 어릴 때 많이 하셨어 친정 어머니가. 지금도 나도 식성이 이렇게 김부각이나 생선전 한 가지만, 김부각하고 생선전만 있어도 간장에 찍어서 밥 한 공기 뚝딱 먹어요. 그 물리잖아요. 김부각하고 생선전, 민어전, 대구전 막 이런 것들. 그 옛날 식성이 바람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 막 넘어진 것은 이제 새로 세워주고, 또 이제 해가 나오면 또 일어설 놈들도 있고.